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업기센터 환경농팀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농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찍을 거예요. 농약을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살균제, 살충제, 뭐 제초제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조하는 방법, 희석 방법, 그다음에 작용이작이 뭔지 까지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약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뭐 균을 죽이는 농약이 있고, 해충을 죽이는 농약이 있고, 잡초를 죽이는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약은 살균제, 살충제, 생장조절 제초제 등이 있는데요. 살균제는 여기 색깔 본 것처럼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이렇게 초록색이고, 생장조정제는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통해서 이 뚜껑 색깔이나 이 라벨지의 색깔을 통해서 살균제인지 살충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됐고, 그래서 쓸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균제는 그 병원균들, 세균이나 진균들을 죽이는데, 물론 세균과 진균은 다른 약재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 나중에 또 했을 때 깊게 설명해 드릴 거고, 살충제는 이제 해충을 죽이는 거고, 생장 조정제는 이제 어떻게 좀 키울 건데, 식물 호르몬이 좀 들어있어요. 뭐 옥신이나 지베린이 들어있어서 식물을 어떻게 좀 더 발근을 할 건지, 키를 키울 건지, 잎을 늘리게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생장 조절제를 통해서 약재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초제, 노란색은 선택성 조체조고요. 일부 어떤 콩가심을 죽여야 된다 하면은 그 콩가심을 이제 잡초를 죽여야 된다. 빨간색 제초제는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